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지금 7시 20분이 됐는데 아직도 캄캄합니다. 역시 겨울은 밤이 길어요. 아직도 한 30분이 있어야지 해가 뜰까 봐요. 뭐 이 시간이면 이거 야간 작업이나 마찬가지죠. 아쉬운 점은 일은 야간 작업인데 요금은 그냥 주간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. 이 시간에 야간 요금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. 아무리 그렇더라도.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ALC 블록 하차입니다. ALC 블록은 보통 한 줄에 네 팔레트씩 들어있어요. 네 팔레트면은 4,6,24, 2.4m가 나오는데 보통 지게차들이 발이 2,100에서 2,300 정도 되거든요. 덧발이. 보통 그래갖고 ALC 블록 하차할 때 지게발이 2,300 정도 되면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발이 짧은 지게차들은 한 번이 아니고 보통 네 줄이면은 두 개 두 개나 하나 세 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죠. 그래서 덧발의 길이에 따라서 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. 덧발이 무조건 길다고 그래서 좋은 것도 아니죠. 덧발이 길어서 좋을 것 같으면은 2300이 아니라 2500, 2600 뽑을 수 있거든요. 덧발이 길게 되면은 좁은 창고나 좁은 현장 같은 데서는 또 작업할 때 애를 먹거든요. 그 적정한 그 길이는 본인이 찾는 겁니다. 다만 요즘 추세가 예전에는 보통 지게발 덧발 하면 2100 정도로 잡았었는데 지금은 2200에서 2300까지가 거의 그 평균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어요. 아, 보통 ALC 블록 보면은 그 블록 위에 또 조그만 팔레트가 하나씩 있을 때가 있어요. 이렇게 좀 크기가 다른 거라든가 또는 저 앞에 미리 내려오는 그 시멘트 같은 거 그거 웬만해서 그거부터 내리셔야 됩니다. 그거 안 내리고 예전에 밑에 팔레트하고 같이 떴다가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었던 거예요. 그 팔레트가 네 팔레트하고 그 위에 것까지 통째로 옆으로 넘어가 버렸죠. 그 당시도 그 화물차 기사분이 그냥 그렇게 내리면 된다 그래갖고 제가 그 말을 믿은 게 바보였죠. 그거 저거 네 팔레트 쏟아놓으면 엄청 많아요. 그것도 대로변에서 쏟아놨는데 아주 그냥 그 다른 현장 갔다 지나갈 때부터 그때까지도 치우고 있고 흔적이 나와 있었으니 아이. 지게차 요금이요? 어디서 지게차 요금을 날라 그러겠습니까? 사고 쳐놓고 일만 해주고 돈도 못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ALC 하면은 일단 저는 위에 뭐가 있나 없나부터 살핍니다. 위에 있으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무조건 그걸 내려야 돼요. 그런 건 진짜 당해본 사람만 압니다. 저 위에 팔레트 하나 있다 그래서 뭐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죠. 약간만 옆으로 쏠려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. 아, 지금까지 안 넘어갔었다고요? 그렇다면 그건 운이 좋으신 겁니다. 앞으로는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내리고 작업하세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작업도 다 끝났네요. 오늘도 역시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계속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즐거운 하루 되세요.